나 계시고. 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아입니다. 둘째 백성킬입니다. 셋째 백성렬입니다. 자, 오늘은 떡라면. 아, 오늘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다면은. 형, 옆에서 빨리 퍼. 젓가락으로 퍼, 그냥. 빨리 퍼요. 아, 형, 뭐. 아, 성품 빨리 퍼. 어. 아, 형, 줘. 야, 줘. 형님, 이거 집게로 해. 아니요, 이걸로 해. 나 두께 들고, 뭐. 집게로 해요. 파김치 이것도 넣어라, 감자로. 우선 김치도 안 먹어. 어? 우선 김치도 안 먹어. 뿌리가 김치도 안 먹어. 와, 김치 맛있네. 파김치. 와. 따뜻하다. 넌 김치 안 먹냐? 김치 줘? 일단 안 퍼지니까 라면 먼저 먹는 거지. 아, 간 뜨거. 옛날에 이거 떡라면 많이 넣어서 먹었는데. 형은 떡라면파, 나는 만두라면파. 성추 형은 건더기파. 이제 다 퍼졌어, 형.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직 형, 형 거 떡 많이 있네. 어?
근데 라면 먹을 때 별로 김치나 이런 것 별로 안 먹어이. 라면이 거시기서이 간대가지고이. 근데 먹긴 먹나? 그래도 라면은 신김치에다 먹어야 맛있어. 어. 오늘 저희가 마늘을 탔는데요. 육종 마늘이 육종 마늘. 비가 마늘이 클 때 안 와가지고 알이 크게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준다고 쳤는데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그래도 그 마늘은 많이 횟수는 많잖아. 진짜 이제 열은 오는 것 같다. 아까 여기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저 뒤에서 뭐 야구나 계속 공기가 소리가 나요. 와. 와, 대박이다. 형. 난 이렇게 태워 해. 아니, 국자 성렬이를 줘야 되는데, 맨날 나만 먼저 먹는다고. 자, 성렬이 한번 줘. 형.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붙였어. 떡이 제대로 불었네. 와, 또. 명절 세구나야. 옛날에는 떡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못 먹었는데. 눈 땀 안 나냐? 어. 가지고 전이랑 떡이랑 엄마가 싸주면 자취방에서 떡라면도 가끔 한 번씩 먹고. 학교 다닐 때? 어.
나는 그런 적이 없네. 저기랑 또. 너 학교 다닐 때 냉장고 있었냐, 집에? 자취방에? 응. 있었지. 난 냉장고도 없었어. 오직 그냥 밖에다 놓고 김치 구우고 다 놓으면 김치가 막 탱이나. 야, 나 봤어, 그거. 학교 다닐 때. 나도 그 냉장고가 있어야 뭐 냉장고를 어디 뭐. 우리도 냉장고 없었을 때 있었어. 그래가지고. 연탄불 떼고. 그걸, 그, 뭐요. 탱이란 거 있잖아. 그러면 살짝 한번 뒤집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그 김치가 완전 새콤달콤해. 그리고 며칠, 이거 탱이란 거 있잖아. 뒤에 또 괜찮아져. 그거 또 먹어. 끓여서 먹고 막 그냥 센 걸로도 먹고. 이제 청년회장 경운기 끄네. 청년회장도 올해도 욕 봤어요. 논밭 다 틀고 고르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싹 씻어서 넣으려고. 그리고 트랙터 노타리도 고장나가지고 이 두 번이나 고장났어. 누구? 아 그럼 동무족자는 임시를 두 번 갔다 왔어. 아이 그게 아니고 기아가 빠져버려. 트랙터가 아니고 모터리 막 털고 가면 기아가 빠져갖고 그래서 요 두 번이나 고치러 간 거야. 또 갑자기 생각나네. 뭐 명절 때 딱 집에서 그냥 배불러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자취방 딱 가잖아. 그러면 배가 고파가지고 희한하게 시골에 있으면 배가 부른디 밖에만 나가면 배가 고파. 그 명절 후유증이야. 밖에 여기서는 배가 엄청 불렀거든. 어? 근데 자취방 딱 가잖아. 숯불을 좀 덜 넣나? 이게 싱겁네. 자취방 딱 가잖아. 그러면은 바로 이건 왜 뭐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바로 배가 고파져. 원래 객지생활하면 맨날 배고픈 거야. 와. 또 수렁 갈라버렸네. 그래도 형이랑 여 뭐야 조금 남 그 익산 여 뭐야 그가 어디지 금마 거기서 이럴 때는 진짜 식대 여 한박집 아줌마 손 들었어 우리한테는. 와 형 물 줘. 그래도 물은 먹어야지. 그때는 밥을 뭔 밥을 그렇게 많이 먹나 몰라. 이. 식판에 막 이렇게 하고 또 먹고 막. 그때 형이 진짜 갔다면 아예 뭐 아줌마 고개 흔들어 버려. 이쪽 물 줘? 나는 그 형님이 나보다 한 살인가 많잖아. 여자 같으니까고. 야, 방공기도 먹는데 나중에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응. 그때 저 김인가 경상도 살았었는데. 아, 잘못다. 스물 몇 살 때 일하네요, 형. 완전히 뭐. 그때도 그때 성출형 그때부터 그
성출형이 형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자, 오늘 형인 줄 알았잖아. 근데 반말을 보이. 오늘 아고 우리 형이다운 게 활짝 뛰어버리네. 큰 집 형도 있었어. 김제 아 여기 대전에서 큰 집 형보다도 많이 먹어. 아니 다 내 동생이었어. 우리는 애때 보이고 야는 나이가 먹게 보이는가 봐. 그래. 아고 서른 몇 살짜리가 친구를 오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우리한테 우리 형이요. 그러니까는. 에? 그러더니 갑자기 가더라고. 그 양반이 김만수요. 전기쟁이거든. 근데 나보고 아이고 그냥 친구 하자고. 아주 우리 형이 올라오네요. 에이 가버려. 야, 2층에서 뛰어내려버렸어. 옥상에서. 오늘도 동생들하고 떡라면 땀 진짜 뻘뻘하게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그래도 그 저녁이라 좀 시원하네요. 부자 되시고 사랑합니다. 뿡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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